지금부터는 앵클에 이제 포스테리얼 쪽을 좀 보겠습니다. 포스테리어 라테랄, 포스테리어 메디알, 포스테리어. 라테랄 할 때 좀 봤는데요. 예, 여기는 포스테리어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킬레스 텐던 인서션부터 쭉 프록시멀 올리면 이제 아킬레스 텐던이죠. 쭉 올라가면 여기도 이제 뭐가 살짝 보입니다. 이거 근육이죠. 근육. 솔레우스 머슬입니다. 프록시멀 쭉 계속 올라가면 근육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스트롱레미우스 메디아레드, 가스트롱레미우스 라타레드. 이게 뭐가 있니? 이렇게 예. 너브입니다. 예, 슈랄러브. 이 슈랄러브 메인 슈랄러브 여기도 있고 너브 브랜치 하나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건 레서 사페노스 베인.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제 쭉 디지털 원나고 얘가 먼저 만나고 얘가 쭉 내려와서 얘가 여기 같이 만납니다. 러브 브랜치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사이에 베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롱시치 드랙에서는 아킬레스 텐던 인서션. 여기는 레트로 칼카니알 벌써가 있는 부위고요. 인서션 사이트고 프록시멀 쭉 올라가면 솔레우스. 프록시멀로 계속 쭉 올라가면 가스트롱레미우스. 이렇게 샤프하죠. 메디아레드 쭉 보면서 디스탈이 이렇게 샤프한 거 보이고 라타르로 그대로 옮기면 라타르레드가 또 마찬가지로 샤프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테니스 레그가 생기면 이렇게 이게 샤프하지 않고 이렇게 틀어집니다. 주로 라테랄레드가 아니라 이 메디아레드에서 이렇게 샤프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블런트하게 보이고 여기는 빡 까맣게 헤마토마가 보이고 그러면 아 거기 여기 텐더 포인트가 있으면 아 테니스 레그 가스트롱레미우스 메디아레드의 디스탈이 파살 태아가 됐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디아를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스트에서 메디아를 쪽만 살짝 또 스캔해서 보시면 뉴로바스큘러랑 기타 이제 머슬들하고 텐던들을 이 상태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디아를 또 보겠습니다. 좀 딥하게 봐야겠다. 그리고 뎁스를 아니 앵클 모드로 가봐. 앵클 모드. 그렇지. 자, 포스테리어 메디아를 스캔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킬레스 텐던이 이렇게 있죠. 살짝 위로 올라가면 이게 솔레우스입니다. 솔레우스가 이렇게 있죠. 얘는 솔레우스는 더 프록시멀 갈수록 벌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까지 갑니다. 즉 티비아 거의 닿는 데까지 갑니다. 솔레우스는 물론 그때 되면 이제 가스트롱레미우스가 보이죠. 다시 한번 가스트롱레미우스랑 솔레우스 관계를 보면 예 여기가 아킬레스 텐던인데 프록시멀로 가면 가스트롱레미우스 여기 메디아레드고 솔레우스는 여기서부터 이 티비아 붙는 데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라타랄에 라타랄 컴파트먼트가 붙는 그 경계선까지 솔레우스가 쭉 있습니다. 솔레우스는 그러니까 엄청 넓습니다. 가자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로 메디아를 쭉 내려오다 보면 쭉 내려오면 여기에 보이는 게 이렇게 전체가 플렉살레스 종구스 머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토르 롱거스입니다. 살짝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요. 디지털로 보입니다.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토르 롱거스 텐던 플렉스 디스토르 롱거스 머슬 포스테리어 조금 가면 요만큼 전체가 플렉살레스 롱거스. 그래서 앵클 저스트 프록시멀 레벨에서는 보시면 플렉살레스 롱거스 머슬이 엄청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살짝 떼니까 살짝 떼니까 베인이 두 개가 보이네요. 누르면 베인 없어지고 쿵쿵 뜨는 게 이게 포스테리어 티비아 라테리입니다. 포스테리어 티비아 라테리에 지금 요렇게 있는 거 있죠? 요렇게 있는 게 이게 티비아 러브입니다. 예. 티비아 러브입니다. 티비아 러브를
주행을 하면 디지털로 쭉 주행을 하겠습니다. 디벨로그, 디벨로그 딱 이게 탈러스의 포스테리어 메디얼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입니다. 그래서 타사터너 신드롬에서 이제 그 티비알로브가 크로직하게 프릭션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여기에 생기거나 아니면 좀 더 디지털로 쭉 내려와서 여기, 여기는 플렉살레스런 것은 머슬인데요. 여기 서스텐데클레 탈리고 여기에서 이제 프릭션이 생기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얼 쪽, 포스테리어 메디얼 쪽에서 보면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앵클의 포스테리어에서 볼 수 있는 뉴로바스큘라, 텐던, 뭐, 머슬, 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메디알 앵클을 구조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